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김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한게 거의 2년 만인 것 같아요. 사실 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게 너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좀 나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공정을 원하는 뇌, 그리고 우리가 왜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공정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관점도 있고 어떤 어프로치들도 있지만 저는 뇌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된 몇 가지 연구들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TV 예능 쇼입니다. 퀴즈쇼인데 이 퀴즈쇼를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퀴즈쇼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 쇼를 보게 됐는데 이 쇼를 처음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퀴즈쇼를 할수 있었다라는 게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남희석이라는 그 유명한 그 MC분이 맡았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세 명의 참가자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퀴즈를 풀어나가는 그런 평범한 퀴즈쇼예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후반부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참가자들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 따낸 상금들, 여기선 대략 한뭐 450만 원, 뭐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안한 것처럼 이제 1대 6대 3, 이 비율로 나누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돼요. 그전에는 사실 굉장히 서로 사이좋게 협력하면서 퀴즈를 풀어갔던 이세 사람이 이런 이제 요구를 받는 순간 굉장히 이제 긴장하게 되고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각자 이제 기여한 바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60%를 받아야 되는 게이 게임의 이제 룰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잠깐 그 합의를 할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이제 1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00초 동안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10%를 받고 누가 60%를 받을지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1초에 조금씩 이제 상금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초 동안 계속 상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가 이 봤던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가운데 계신 이 여성분이 10%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양쪽에 있는 남자분들이 이제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여성분이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제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금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세분 아무도 상금을 받지 못하고 결국 게임이 끝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예능 프로가 어떻게 이제 TV에서 방영될 수 있었을지도 조금 놀랍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트라이앵글이라는 퀴즈쇼는 이미 이제 행동 경제학, 실험 경제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최후 통첩 게임을 응용한 그런 예능 프로였습니다. 근데 이 최후 통첩 게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험에 이제 제안자와 반응자 이두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일단 실험자가 먼저 제안자한테 일정 금액을 주게 됩니다. 제안자가 이제 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럼 이만 원을 5천 원씩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정한 제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반응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인지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게
이 게임의 이제 룰입니다. 이걸 수락을 하게 되면 5,000원씩 사이좋게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거절을 하게 되면 둘 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최후통치 게임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정한 제안을 받았을 경우고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자가 9,000원을 받고 상대방에게 1,000원만 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수락을 하게 되면 이 제안대로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둘 다 돈을 못 받는 경우예요. 사실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반응자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1,000원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볼 때 1,000원이라도 수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서 되풀이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반응자들이 거의 대부분 거절을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보다 우선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런 경제학 게임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거절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그 IMF 시기에 어떤 제3세계에서 이제 실험이 이제 실시가 됐는데 거의 세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 큰 금액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는 행동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금액이 적고 많음에 의해서 나타난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그 퀴즈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도 뭔가 내가 이제 불공정한 그런 처우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그 거절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반응자가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할 때 그 사람의 이제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2003년에 fMRI,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참가자들이 이 기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최후통첩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그 사람의 뇌 활동을 한번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fMRI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MRI 기계예요. 근데 우리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이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제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fMRI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응자가 MRI 기계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과연 뇌의 어떤 부분이 활동을 하는지를 이 장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험에서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신호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바로 그 부분의 이름이 뇌섬엽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 MRI 기계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활동이 증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뇌섬엽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 부분이 뇌섬엽입니다. 대뇌피질의 일부인데 이게 직접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피질 사이에 있던 주름을 이렇게 좀 벌려야지만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 뇌섬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아일랜드, 섬이란 뜻인데 다른 대뇌피질들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섬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보다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급격하게 신호가 증가하는 부위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길래 불공정한 상황에서 활동이 증가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 그걸 내부 감각 신호라고 부릅니다. 내부 감각 신호들을 통합하는 그런 부위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 감각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감각들은 다 외부 감각입니다.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뇌는 신체 내부로부터도 계속 감각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심장이라든가 뭐 장기라든가 이런 우리 내부 기관들이 뇌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신체 내부에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들이에요. 뭐 배고픔 아니면 통증 이런 것들이 신체로부터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들이 뇌로 오면 이게 통합되는 부위가 바로 뇌섬엽이라는 부위예요. 그래서 뇌섬엽은 다른 뇌 부위랑 조금 다르게 우리 내부 기관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곳이 유독 많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통증을 경험할 때 그리고 아주 역겨운 어떤 맛을 느꼈을 때 아니면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맡았을 때 이런 어떤 혐오스러운 자극에 노출됐을 때 이 부분의 신호가 굉장히 높게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뭔가 우리 신체 항상성이 깨진 상태 불균형이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체 내부에서 어떤 불균형이 발생한 상태 이런 불균형이 발생되면 이 신체 기관들은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섬엽이 그 신호를 받아서 어떤 혐오감, 통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이제 토대로 한번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불공정한 제안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항상성이 깨지는 것 같은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뇌 상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뇌섬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뇌 부위가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활성화된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배 외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 이름을 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배라는 부분은 배라는 건 위쪽을 얘기합니다. 위 그리고 외라는 건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바깥쪽에 위치한 전전두 피질, 전두엽이란 얘기죠. 위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이마 바깥쪽, 이마 조금 윗부분 바깥쪽에 위치한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길어서 그냥 DLPFC라고 영어의 어떤 약자를 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뇌과학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해부학 용어를 잘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한 세 개 정도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위가 이제 배 외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이 부분의 활동이 또 불공정한 제안을 받을 때 증가했어요. 근데 사실 이 배 외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약간은 이제 분석적 사고 혹은 자기 통제력, 어떤 충동성을 조절하는 자기 통제력하고 관련된 부위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이 경제학자들이나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쩌면 불공정한 제안이라도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락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통제력에 관련된 부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손상이 된다면 사람들은 더 충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거절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손상을 시켜야 되겠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윤리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죠. 근데 사실 뇌과학에서는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 장비가 하나 개발이 됐어요. 이 TMS, 경두개 자기 자극 기법.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뭐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TMS라고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TMS는 뭐냐면 여기 이 팔자 모양의 어떤 그런 쇠붙이를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붙이고 여기에 이제 자기장을 흘려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기에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장비 바로 밑에 위치에 있는 뇌 부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한 30분 정도 기능이 정지돼요. 굉장히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전한 장비입니다. 많이 이제 테스트가 됐고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그런 장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뇌 부위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TMS라는 걸 통해서 이 일시적으로 그 부분의 기능이 조금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연구 기법을 개발을 해낸 거죠. 이 장비를 써서 앞서 이제 불공정한 제안에 반응했던 DLPFC 배 외측 전전두피질을 한번 기능적으로 정지시켜봤습니다. 그런 뒤에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MS로 이 부분을 정지시켰더니 불공정한 제안을 오히려 수락하는 확률이 증가했어요. 이 결과를 봤을 때 아마 신경과학자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을 정지했더니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천 원을 받는 게 이 불공정한 제안이라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DLPFC의 기능을 정지하면 거절 행동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기능이 정지됐더니 오히려 수락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거절 행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자기 통제력이 요구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수락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거절 행동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뭔가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 행동을 하는데 반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엔 반응 시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수락을 할 때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이 공정한 제안에 대해서 수락을 할 때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할 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절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은 TMS로 그 아까 얘기했던 배 외측 전전두피질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억제시켜 봤을 때 그때는 반응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한 제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불공정한 제안을 받았을 때 이 DLPFC의 기능을 정지시켰더니 반응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갈등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마치 수락을 이 공정한 제안을 수락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제안을 그냥 빠르게 수락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DLPFC의 작동을 할 때는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민 없이 그냥 수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 뇌에서는 거절이라는 행동이 뭔가 여러 가지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걸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 우리 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경제학자 혹은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의 커리어를 밟았지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런 학자인데요. 이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이 의사결정의 큰 두 가지 어떤 모드를 제안을 했어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 시스템 1은 굉장히 빠르게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선택기제라고 주장을 했고요. 말씀하셨고 시스템 2는 그보다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사용해서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두 가지 의사결정 모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시스템과 시스템 2 간의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사실 이 어떤 그 모델이 사실 너무 단순화시킨 면이 있긴 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양분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모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토대로 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뇌에 작동하는 그런 뇌의 작동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정한 제안을 받게 되면 이 직관적인 가치 판단 기제인 시스템 1이 활동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가치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정한 제안을 받았고 금액도 크고 서로 다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불공정한 제안을 받게 되면 어딘가에서 가치들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뭔가 직관적인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 1이 아니라 시스템 2가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그 뇌영상 연구를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면 아마도 이 뇌섬엽이라는 것이 가치 충돌을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뇌섬엽이 DLPFC, 시스템 2에 해당하는 DLPFC를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어려운 거절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TMS라는 곳이 TMS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DLPFC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시스템 1만 활동을 할 테니까 수락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왜 거절하고 수락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풀리지 않은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시스템 1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뇌부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제안을 받게 되면 이 시스템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어떤 가치 충돌도 없이 그냥 수락하게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찾게 되면 우리가 왜 공정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정한 제안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받는 금액도 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공정한 상황에서 어떤 뇌 부위가 활동을 한다라는 건 내가 받은 금액이 커서 발생한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한 곳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한 연구에서 굉장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금전적 가치와 공정성을 서로 구분해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경우는 총액이 1,000원이었어요. 실험자가 제안자한테 건네준 돈은 1,000원이었는데 제안자가 반응자한테 준 돈이 그 중에 절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자가 받은 돈은 500원이라는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이건 공정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경우는 제안자가 실험자로부터 받았던 돈은 23,000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근데 그 중에 7,000원만 반응자한테 돌려준 거죠. 실제로 반응자가 받은 돈은 굉장히 크지만 500원보다 굉장히 크지만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제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가치와 공정성을 구분해내는 그런 실험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이 크건 작건 이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받은 제안이 과연 공정한 제안이었냐
여기에 반응하는 뇌를 찾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번에 세 번째 뇌 부위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제가.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 불공정한 제안이 아니라 공정한 제안을 받았을 때 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죠. 복내측 전전두피질. 아까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이었어요. 배라는 건 위고 외는 바깥쪽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복이라는 건 아래쪽이고요. 내라는 건 안쪽을 얘기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에요. 그래서 배외쪽은 배외측은 굉장히 바깥쪽인데 이 복내측은 아래고 안쪽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거의 반대되는 그런 부위가 활성화됐던 거예요. 이 부위의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눈과 눈썹 사이에 이제 미간이 있잖아요. 이 미간으로부터 한 5cm 안쪽으로 들어간 곳, 여기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입니다. 이 부분이 불공정한 제안이 아니라 공정한 제안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뇌 부위다. 뇌 부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곳은 선택을 할 때 가치를 계산을 하는 곳으로 이전에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을 받을 때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본 연구인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주스를 받을 때나 음식을 받을 때나 돈을 받을 때나 거의 비슷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나의 어떤 신체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이고요. 그걸 1차적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과 같은 건 나의 어떤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아요. 좀 더 추상적인 그런 보상이죠. 이런 걸 2차적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 보상이건 2차적 보상이건 보상의 종류와 관련없이 대부분의 보상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었어요. 사실 이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되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들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스에 대한 보상이 계산이 돼야지만 내가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주스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굉장히 다른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뇌에서 빠르게 그 가치들을 계산을 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아마도 우리 뇌에 뭔가 여러 가지 보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잣대로 환산해주는 그런 공통화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각 다른 그런 보상들을 이 공통화폐로 환산해주고 이 환산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차에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공통화폐가 바로 이곳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단위로 환산해주는 그런 부위라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전에 이제 그럼 보상이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뇌과학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이런 좀 긴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혹은 앞으로 발생할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사건들. 이런 정의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경우 이제 배고픔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 어떤 영양 상태가 이제 저하됐을 때 식욕을 느끼게 되고 음식이라는 어떤 보상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이 통증을 유발한 자극으로부터
회피하는, 도망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항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신체에서 발생한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린 모두 보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기준에서 보게 되면 둘 다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음식을 먹게 되는 거나 아니면 굉장히 따분한 어떤 강의가 끝나는 종소리를 들 때나 사실 둘 다 어떤 불균형이 해소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보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뇌는 신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균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걸 바로 신체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게 되면 이걸 다시 이제 늦춰주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걸 다시 식혀주는 그런 어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체 항상성을 조절을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 이미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이걸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막에 들어갔을 때 사막 한복판에서 갈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이미 늦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항상성이 이미 발생한 뒤에 이걸 해결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적응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걸 예측하고 이걸 방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알로스테시스라고 불러요. 이건 해부학 용어는 아니지만 역시 이것도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뇌과학 용어입니다. 알로스테시스는 뭐냐면 우리 신체 내에서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신체 내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 환경에 있는 신호들, 자극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 외부 환경들을 활용하면서 내 항상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을 발굴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알로스테시스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보상들을 끊임없이 학습하게 돼요. 우리의 신체 항상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음식이라든가 물과 같은 그런 1차적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상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건 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바로 해소시켜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미래에 내가 혹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인 보상, 바로 돈과 같은 이런 2차적인 보상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이라 내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행동이나 목이 마를 때 물을 구하는 행동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보상에 내가 한번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만능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인 거죠. 효율성.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2차적인 보상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성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1차적 보상들은
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이 보상이지, 내가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음식은 보상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돈과 같은 2차적인 보상은 신체 항상성과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불균형이 사라지더라도, 불균형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이 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동기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보상은 우리가 훨씬 더 장기적인 어떤 동기나 욕구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런 2차적 보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2차적인 보상은 처음에 학습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학습하고 나면 훨씬 더 강력한 보상이 돼요. 오히려 1차적인 보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보상이 돼서 우리의 행동을 계속 좌우하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학습하게 되는 2차적인 보상 중에 가장 강력한 보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회적 보상이에요. 사회적 보상이라는 건 아기가 처음 출생했을 때 아기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 배고픔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 그런 타인이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엄마겠죠, 많은 경우.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의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준 최초의 타인인 엄마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상을 학습하게 돼요.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엄마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결국에는 어떤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터득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보상의 가치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출생과 동시에 생겨나는 이런 사회적 보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보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런 동기들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정 욕구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상징들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걸 보상으로 습득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어떤 보상가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카나 아니면 명품백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SNS에 나와 있는 이런 좋아요 버튼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좋아요 버튼 같은 경우 아주 명확하게 정량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량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 뇌는 이런 상징적인 보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하게 중독되고 이것으로도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뇌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에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인 보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받을 때나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거의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제가 어떻게 보면 타인으로부터의 호감, 칭찬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인 가치로 환산해내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호감을 받을 때 이게 과연 나의 생존에 얼마나 유리한지, 도움이 되는지, 나의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뇌가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 때문이에요. 이 부위의 가치 계산 기능이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가치 계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 걸 감수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 계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우리는 이타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타행동도 결국은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타인으로부터의 호감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간의 가치 계산을 빠르게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그런 직관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걸 알아본 연구를 저희 랩에서 이제 설선의 연구원이 이제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에 집중을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학습해야 할 때, 자신 혹은 타인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상황에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직관적으로 잘 학습한 이타적인 집단 같은 경우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공통적으로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자신만을 위한 선택에만 집중하고 타인을 위한 선택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였던 이기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직관적인 가치 계산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타인을 도왔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신체 향상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나의 생존에 얼마나 유리한지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어쩌면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건, 이타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 일생 동안 발달 과정을 거쳐서 타인을 도왔을 때 그 타인을 도운 뒤에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어떤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걸 굉장히 여러 번 학습해왔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내재화되면서 타인을 돕는 행동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상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타인을 돕기 위한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인을 도왔을 때 그 행동 뒤에 얻은 경험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도왔을 때 뭔가 칭찬이라든가 호감 같은 그런 사회적 보상들이 뒤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행동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걸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험 뒤에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면 그 경험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계속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경험들은 우리 뇌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 뇌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흔적들이 남는 곳이 어떻게 보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여기에 저장된 그런 흔적들,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내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결국 내 신체 향상성을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이 행동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화폐예요. 나한테만 의미를 가진 화폐입니다. 이 대상이, 이 행동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런 화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떤 경험들을 해왔고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선택의 개인차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에 저장되는 정보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타적 행동의 가치도 있지만 공정성의 가치도 있어요. 그걸 알아본 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서요. 무작위로 한 명한테는 복권 추첨을 해서 한 명한테는 50불을 그냥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고소득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소득자로 만들었어요. 그런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뇌를 촬영을 하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추가 상금을 한번 지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금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fMRI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번에도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의 활동이 저소득 참가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한테 추가 상금이 지급될 때 이 부분의 활동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추가 보상이 주어질 때, 여기서 타인은 고소득자죠. 그렇죠? 고소득자한테 추가 보상이 갈 때는 이 부분 활동이 떨어졌습니다. 별로 놀라운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 자기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고소득 참가자들의 뇌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 패턴이 나왔어요. 오히려 상대방이라고 하는 저소득 참가자입니다. 그죠? 저소득 참가자가 돈을 받을 때 이 부분의 활동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돈이 주어질 때는 오히려 이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결과죠. 특이한 결과예요. 어쩌면 이 고소득 참가자들은 이미 처음에 50불을 받았을 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불균형이 발생했고 약간 이 절차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가 보상이 자기가 아닌 상대방한테 주어졌을 때는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느꼈던 뭔가 죄책감, 막연한 어떤 불편함이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사라질 때 어쩌면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 같은 보상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불쾌함, 불편함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어떤 경우는 사실 공정이라는 게 약자들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사실 이 공감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기능 때문에 나한테 직접 상관이 없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누군가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나의 일처럼 생생하게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떤 불공정함 그리고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공감에 대해서 사실 최근의 뇌과학적인 연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결론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연구에서는 간단한 어떤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산에서 등산객 두 명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헤매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허기가 지고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그런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객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두 집단이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막 마치고 나온 참가자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나왔어요. 두 번째 집단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체육관에 막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이 등산객이 훨씬 더 갈증을 많이 느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집단일까요? 네, 첫 번째 집단이죠. 이제 막 운동을 마치고 나온 집단 1이 훨씬 더 갈증을 많이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왜 그랬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갈증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등산객들도 갈증을 많이 느낄 거라고 자기의 감정을 투사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신체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할 때 그 공감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단순하게 알려준 그런 연구라고 생각해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신체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정확하게 공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 어떤 살아온 과거의 경험이 다르다거나 신체 상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감을 얘기할 때 공감은 나 자신의 과거 경험 그리고 현재 신체 상태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뇌과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가 그대로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는 나의 과거 경험입니다.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감정을 겪었을 때 이 감정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시뮬레이션할 때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공감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 다르고 현재 신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재료가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의 어떤 과거 경험이나 현재 신체 상태를 재료로 해서 재구성해낸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투사를 할 때 사실 이거는 어쩌면 공감이 아니라 무례함이나 어쩌면 폭력으로 오히려 변질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거 경험, 이제 신체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과연 이걸 이 공감을 우리가 타인을 위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정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가난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을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학폭의 어떤 가해자라든가 아니면 부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공감의 자기중심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분별한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에서의 감정을 잘 해결해내지 못하고 이 감정이 그대로 투사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 사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공감해서 뭔가 공격적이나 그런 분노감을 표출하게 됐을 때 혹시 이게 과거에 내가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 경험을 할 때 내 이 감정이 정확히 제대로 잘 해결되지 못해서 나타난 그런 어떤 결과는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공감과 관점 이동을 종종 혼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과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공감과 관점 이동이 둘 다 이제 타인을 위한 어떤 심리 기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직관적으로 누군가에게 투사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에 반해서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나의 관점을 억누르고 타인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중2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의 아들이 갑자기 왜 최근에 말대답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왜 부장님이 최근에 잔소리가 많아졌는지 나랑 살아온 경험도 굉장히 다르고 신체 상태도 다르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감이 아니라 관점 이동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 공감과 관련된 뇌영역과 관점 이동과 관련된 뇌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신경회로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합니다. 공감은 내 신체에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점 이동은 오히려 내 관점을 억눌러야 되고 타인의 어떤 말투라든가 어떤 제스처 그리고 어떤 눈빛 이런 것들을 단서로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좀처럼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 기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관점 이동은 여관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주로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본인한테 이익이 될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리는 나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호감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 이동의 또 다른 굉장히 다른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관점 이동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이 사람은 이제 캠퍼라고 하는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에요. 근데 15살 될 때 이제 조부모를 살해하고 정신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에 어머니를 포함해서 11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이 캠퍼를 인터뷰했던 사람에 따르면은 이 캠퍼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이 탁월했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IQ가 실제로 15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지능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사이코패스들도 타인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한 관점 이동 능력은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공감과 관점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 뇌에서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관점 이동 능력이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도덕성, 도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누군가 비도덕적인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직접 알리는 것보다 누군가 비도덕적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도덕성을 알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공정한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최근엔 너무 유명해진 그런 사례인데 여기서 기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다섯 명을 이제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밀어서 이 기차를 멈추게 되면 이 한 명만 희생시키고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딜레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입장이죠. 그죠? 그리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의무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어떤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오른쪽에 있는 의무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을 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우리 연구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민우 연구원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가 있을 때 이 둘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무론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유능함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의무론자라는 건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공리주의자 같은 경우는 반대 패턴이 나왔어요. 유능한 정도는 높지만 따뜻한 정도는 다소 떨어지는 이런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굉장히 구분된 정반대의 어떤 인상을 형성하는 걸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럼 실제로 의무론자와 공리주의자 중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호감을 가지는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공리주의자보다는 의무론자를 훨씬 더 호감 갖고 본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무론자를 더 좋아한다면, 더 선호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내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공리주의적인 선택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무론자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내 행동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누군가가 내 선택을 관찰하고 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선택이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관찰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의무론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패턴이 의무론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을 때 나는 의무론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 도덕적 판단, 어떤 공정성 판단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한테 공정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상황에서도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기도 해요. 이 연구에서는 어떤 두 참가자들이 퀴즈쇼에 참가를 한 참가자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나는 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떤 퀴즈쇼를 하게 된 뒤에 두 사람이 똑같은 점수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상금을 받을 자격이 동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상금을 주어야만 되는 역할을 내가 맡았어요. 참가자가.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한 명에게 상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상금을 안 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두 참가자 모두에게 상금을 안 주기로 결정을 하는 걸 확인했어요.
왜냐면 누군가 한 명에게 둘 다 이제 받을 자격이 되는 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누구 한 명에게 주게 되면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고 내가 이런 불공정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굉장히 염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불공정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상금을 주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공정성이라는 가치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공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 동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집단을 한번 확인해 모아서 조건을 조금 바꿔봤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신이 직접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무작위로 한 명을 선발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상고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이 상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컴퓨터가 무작위로 할당하는 조건을 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게 되면 공정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공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였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할당하는 조건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불공정한 어떤 분배를 하는 대신 오히려 상금을 나눠주지 않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불공정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동기가 더 컸다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실의 최지환 연구원이 했던 연구인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의 시선이라든가 평판을 의식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판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외 집단보다는 내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나를 보는 평판이라든가 인상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내 집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공정성 간의 어떤 충돌이 벌어질 때는 충돌이 발생할 때는 공정한 선택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한테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뭘로 보이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꽃병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일루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참가자들한테 이걸 물어본 뒤에 어떤 사람은 너와 똑같은 걸 본다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너와 다른 걸 본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와 똑같은 걸 본 사람을 내 집단 그리고 참가자와 다른 걸 본 사람을 외 집단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5초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내 집단과 외 집단 중에 이걸 각각 어떻게 분류할지를 분배를 할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 경우는 약간 불공정한 분배인 거죠. 근데 이 불공정한 분배의 수혜자가 내 집단일 경우와 외 집단일 때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공정한 분배의 선택에 불공정한 분배의 수혜자가 내 집단일 경우에 외 집단일 때보다 불공정한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이런 경향성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분류는 너무나 단순한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고 뭘 받느냐, 나랑 같은 걸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만으로 분류를 해도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선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집단,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불공정한 선택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사소한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나랑 어떤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라든가 가족들일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위한 선택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약간 조금 그 어떤 암울한 결과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공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 이면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뇌과학에서 제안하는 어떤 공정한 사회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감정에 대한 뇌과학적인 해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체와 뇌 간의 어떤 소통의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체는 우리 뇌로 끊임없이 어떤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불균형을 우리 뇌가 예측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한 선택을 미리 하지만 어떤 경우는 거기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하는 순간 뇌가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예측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감정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신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체가 원하는 걸 우리가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 신체는 우리 뇌로 어떤 걸 알리려고 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정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때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굉장히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수치심과 분노감, 이 두 감정은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감정은 이 감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수치심은 내 자신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는 감정이에요. 반대로 분노감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 타인이 되겠죠.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 나 자신 내부에 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 내부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원인이 내부에 있는데 외부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예를 좀 드리자면 어떤 회사 대표가 직원한테 외모를 조롱하는 어떤 농담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직원이 이 회사 대표의 농담을 듣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비하나 뭐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내가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분노감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 부당한 어떤 적절하지 않은 농담을 했던 회사 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정당한 사과를 얻어내는 그런 행동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그 회사 대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의 어떤 자신의 농담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내고 말대꾸하는 직원을 봤을 때 이 회사 대표는 자기 자신을 무시한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분노감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직원의 어떤 업무 태도까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균형이 오히려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패턴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 그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지나친 농담을 사과하고 무례했다라는 걸 사과하고 그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감정을 더 잘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이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잘 해소될 수도 있고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고 아니면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감정이 유발됐을 때 이 감정이 유발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신체 상태와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을 찾는 과정을 자기 감정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점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최적의 그런 선택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감정들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감정 리스트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정교해지고 확장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지 않는 현재 지금 나의 신체 상태에 맞지 않는 감정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불균형은 계속 악화되고 해소되지 않고 그 습관은 계속 나에게 이제 부담으로 만들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감정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해소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 리스트를 훨씬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나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 그게 어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존감의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갈등은 피하면서도 더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공감의 한계점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피해자에게 내가 과도하게 공감하게 되면서 어떤 공격적인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자신의 감정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 감정들을 재료로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 리스트를 확장시켜서 이 세부적인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직관적으로 공감을 활성화시키더라도 타인의 감정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 인식이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공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타적인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주장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인을 비난하게 될 때, 누군가의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비난하게 될 때 그 뒤에 숨겨진 자기 자신의 어떤 과도한 인정 욕구,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어내기 위한 자신의 어떤 과도한 욕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종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도 갈등은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굉장히 창피했기 때문에 몸이 어느 곳이 다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아파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릎을 한번 봤더니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통증이 좀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넘어졌던 그 순간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타인의 시선이 이 창피함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증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회적인 통증이 너무 커서 물리적인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우리 신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신호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신호들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만 돼요. 더 시급한 것을 선별을 해야만 되죠.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뇌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나의 뇌는 그 당시에 내 무릎이 다쳤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나의 생존에 어떻게 보면 이 창피함을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나의 뇌는. 근데 그 경우에 내 무릎도 사실 그 상황을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죠? 무릎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의 어떤 신체의 어떤 상태가, 신체의 어떤 특정 기관이 일시적으로는 무시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게 되면 그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내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체에서의 어떤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의 심리적인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인의 어떤 인정이라든가 호감, 그런 칭찬, 이런 사회적 보상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신체 내에서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신체 내에서의 불공정은 우리 심리적인 불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불균형이 다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문화가 바뀌게 되고요. 어떤 불공정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불균형은 심리적인 불균형을 또다시 악화시켜서 다시 신체적인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 셋은 상호작용하면서 불균형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얘기할 때 공정한 사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각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이 각자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를 이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갈등이 발생할 때 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내가 경험하는 감정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어떤 공감이 나의 과거 경험 때문에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비도덕성을 비난할 때 나의 인정욕구가 그 기저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갈등이 어떤 사회적인 불균형을 악화시키는데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인 구성원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이냐면 나의 신체 향상성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이로운 게 뭔지를 끊임없이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각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에 이 모두 이제 노력하게 될 때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그런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공정에 대한 그런 해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공정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공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 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